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월 9일 연중 제10주간 수요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사랑을 이론적으로 가르쳐 실천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순간 의미가 되고 동기가 되어 다른 이들을 실천으로 이끕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들은 인간의 삶이 율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율법을 정확히 해석하고 엄격히 실천하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 정작 실천해야 할 사랑이 배제되곤 했습니다. 약자들은 소외되고 무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사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즉, 율법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입니다. 사랑이 없는 계명은 결국 힘을 잃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 하느님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행동의 기준은 사랑인가요? 서울대교구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